오늘도 하루를 시작해 볼까나? 해볼까나? 오, 예. 먼저 물을 줘야겠죠? 자, 물은 미리 다 줬고요. 파스닙 10개, 그리고 감자 5사 20, 30개. 이렇게 사면 되겠네요. 오늘은 에너지가 저만큼 남았는데 뭐하지? 에너지 별로 안 남았으니까 낚시해야겠다. 아, 나도 낚시 지겨워. 근데 어떡해. 할 수밖에 없는걸. 오늘 낚시하고 내일은 광산에 갑시다. 광산은 또 재밌지. 빨리 사막 가고 싶어. 어? 오늘 헤일리 생일이야? 그렇단 말이지. 아, 근데 헤일리 나 무시했던 애잖아. 내가 선물을 줘야 될까? 그런 애한테 내가 선물을 줘야 될까요? 수선아 좋아하겠지? 내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수선아 좋아하잖아. 너 이것도 거부하면은 진짜 너? 헤일리 너? 사람 아니다. 내가 길가에서 정성 가득히 꺾어 들고 온 거야. 주워왔어. 꺾진 않았고 이쁘게 피어있길래 주워왔으니까 마음씨가 곱다면은 좋다고 받지 않을까. 헤일리 보석 같은 거 좋아하지 않나? 근데 아직 걔한테 보석 주기에는 너무 아까워. 좀 친해지고 나서 살가워진다면 아, 얘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좋은 애구나 라는 걸 알게 된 순간 나도 좀 마음을 열겠어. 근데 아니다? 그럼 넌 아니야. 마음에 들어하네? 오케이. 헤일리. 용서는 못하지만 알겠어. 하트 두 개야? 내가 얘한테 뭘 많이 해줬나? 하트 두 개네. 퀘스트 같은 거 해줘서 그런가?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참 흥미롭지 않나요? 네. 약간 팬이 약간 INFP? 아, 요즘 또 MBTI가 유행은 지났고 약간 저만의 유행이지. 전 아직까지 MBTI 영상들을 자주 보기 때문에 가끔 봅니다, MBTI. 약간 팬이 날씨 얘기하는 거 보니까 INFP 같은데? 아님 말고. 안녕, 농장 생활이 희망했던 대로 풀려나가고 있어? 예? 얘는 모르겠네. 밖에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바다나 강 물만 보니까 애가 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저렇게 공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보면은 N인 것 같아. S는 아닌 것 같고 N인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왜 갑자기 MBTI 분석을 하고 있지나? 오케이, 금강석. 뭐 아무튼 그렇다. 제 MBTI는 안 알려줄 거예요. 궁금해할 것 같지도 않지만 비밀입니다. 제가 막 영상을 컷 편집으로 주주죽 하잖아요. 그리고 스타드 밸리 게임을. 아, 그래서 이번 이것도 지금 하고 있는 낚시도 그 컷으로 뿅뿅뿅뿅 낚는 장면만 되겠지? 나오겠지? 낚시 근데 진짜 오래 하거든요, 저. 낚시만 2, 30분 해가지고 한 번 하면은 그 스타듀밸리 시간으로 일주일을 보내면 거의 1시간이 조금 넘는데 그 중에 반이 낚시 시간이야.
낚시가 그렇게 오래 걸려. 낚시로 약간 낚시만 계속하면은 그런 영상도 만들 수 있겠다. 말안 하고 낚시 ASMR. 스타듀밸리 낚시 ASMR. 오늘도 알찬 낚시였다. 많이 잡았어. 정어리도. 돈좀 되겠는데? 정어리 셋, 여섯. 정어리만 아홉 마리야. 근데 한 마리는 번들을 위해서 팔지 않겠습니다. 아, 지금 스타드롭 열었나? 내일 광산 갈 거니까 샐러드 좀 사죠. 어우, 사람 많아. 안녕하세요. 수상한 룰? 이거 450원? 괜찮은 가격인가? 샐러드가 저건데, 샐러드가 역시 훨씬 이득이야. 샐러드 짱. 와! 다섯 개 사니까 600원. 오케이. 돈 벌면 되죠. 엘리엇이랑 아까 대화했죠? 그래서 말을 안 받아주네요. 나 오늘은 별로 열심히 일하지 못했어. 그래요? 왜냐면 손님이 저밖에 없어서 일을 못한 거 아닐까? 수선화. 수선화는 먹어주면 이제 나 사람들 선물, 마을 주민들 선물용으로 아주 딱입니다.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좋아하기 때문에 윌리 아저씨는 싫어했다. 그건 알바 아니고. 일단은 정어리 하나 하고 나머지는 다 팝니다. 오케이. 가자. 으유, 으유. 코울슬로. 일요일마다 이거 레시피 봐야 돼. 굿밤. 오, 낚시로 1,400원. 이야. 어부야, 어부. 풋내기. 나 15,000원 벌었어? 근데 나왜 2,000원밖에 없냐? 안녕 아가. 이제 막 정원 가꾸기 시작했으니 작은 팁을 주고 싶었단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컬리플라워 다 잡았네? 오케이, 컬리플라워 잡았고요. 컬리플라워 이제 두개 정도 남겨놔야 됩니다. 하나는 번들, 하나는 나중에 누가 컬리플라워를 달라고 하거든요. 조디였나? 아무튼 누가 컬리플라워를 달라고 했었어. 그래서 두개 남겨두고 팔아버리면 돼. 자, 물다 주고요. 우리 네로 한번 만져주고. 네로 여태까지 물한 방울도 안 줬네. 오늘 한꺼번에 마셔. 다음에 또 언제 줄지 몰라. 그리고 저것도 해줘. 쌀. 나중에 쓸 일이 있겠죠? 근데 전 스타듀밸리 하면서 쌀을 여기서 더 가공한 적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합시다. 이제 쉐먼베리가 열리네요. 아, 그러면 샐러드 없어도 되는데. 쉐먼베리가 되게 많이 한번 나면은 주변에 엄청 많이 자라가지고 유기나게 쓸수 있겠어. 자, 가보자. 15층. 오늘의 목표는 25층. 한 10층 정도는 뚫을 수 있지 않을까? 오케이. 저거 빨리 안 죽이면 그거 돼요. 그 벌레, 날라다니는 벌레.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거. 그래서 미리미리 죽여줘야 돼요.
아, 저번에도 이 15층에서 사다리가 잘안 나왔던 것 같은데. 또잘안 나오네요. 오케이. 죽여, 죽여. 이 해충들. 오케이. 가자. 30층까지 뚫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속도면? 오케이. 나무 몽둥이. 저런 거꼭 깨줘야 돼요. 이런 무기 같은 게 가끔씩 나와가지고. 이거 말고 그게 더 좋은데. 공격이 늘어가지고. 그, 나무 검? 괜찮게 생긴 나무 검이 있어요. 그게 저 상자, 나무 상자들한테서 나오는데. 그게 속도도 빠르고, 데미지도 괜찮거든요. 아쉽게도 몽둥이. 몽둥이가 어디야? 그럼.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사다리 나오는 거는 랜덤이겠죠? 그돌 하나 깰때 랜덤? 이미 이렇게 정해져 있는 사다리가 왜 여기 있냐? 그돌 사이사이에 이미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돌을 깰때 확률적으로 사다리가 나오는 거겠지? 아우, 느려. 공격 너무 느린데? 그리고 데미지가 세니까. 사다리가 있는데 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가운데 나무 상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진짜 싫어. 진짜 최악이야. 최악이야, 최악. 잠깐만. 저리 가. 거의 여름철에 모기처럼 소리도 진짜 역겨워. 웨잉거리는 게. 저거 벌인가? 몽둥이 얻어서 다행이다. 녹슨 검보다는 훨씬 낫네요. 오케이, 이런 거 얻기 위해서 단단한 나무도 나중에 엄청 필요하거든요. 뭐할때 필요하더라? 아무튼 필요해요. 모든 재료는 다 있어야지. 그 말? 말이었나? 말 마국간 만들 때 필요했던 것 같은데. 아, 이렇게 멀리 있냐? 아우, 그만 나와! 아우, 싫어, 싫어. 아우, 저리 가, 저리 가. 에이. 오케이, 20층. 강철 소검. 이거는 데미지가 작은데, 적은데, 그게 빠르거든요? 속도가 엄청 빨라. 뭐가 좋지? 9에 16, 4에 8. 애매한데? 이렇게 잡초가 많을 때는 이게 낫겠다. 잡초가 많으니까. 좀 느리게 없애면 좀 그렇잖아. 진짜 싫어. 싫어, 싫어. 엄청 나온다, 이제. 20층 오니까. 변하기 전에 잡았다. 바로 내려갈게요. 얘한테 있었구만, 사다리가. 25층이다. 가자. 30층 가능? 통계적으로 1시까지는 동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오래 있어 본 결과 1시까지는 동굴에 있어도 기절 안 하거든요. 밖에서 노숙을 안 하게 되는데, 과연 이 30층까지 갈수 있을 건가? 그것만 빨리 나와주면 돼. 나왔다, 나왔다. 동굴 당근을 먹어.
먹고 벌레 스테이크도 만들어. 3시간 남았다. 아, 야! 너 때문에. 야, 너 때문에 못하는 거다. 30층 못 가면. 진짜로. 아! 예상될 때 몽둥이가 좋거든요? 야, 백. 그 뒤로 밀려나서. 아. 빨리 나와야 돼. 아! 진짜 극혐이야. 아, 개극혐이야, 진짜. 아, 야! 진짜. 아유, 너무 싫어. 짜증나. 엄마. 엄마, 얘네가 나 괴롭혀. 나 다구리 당해. 촛불 하나 먹어주고 나중에 어두운 그거 나오거든요. 어두운 지형. 그래서 필요합니다. 아, 근데 나 발광 반지가 받고 있지? 없어도 되긴 하겠다. 너 혹시 모르니까. 아, 짜증나. 걔네들만 벌떼들만 아니었어도 30층 가능인데. 가자 그냥. 아이고. 갑시다. 에라이. 구리광석 많이 캤으니까 저거 용광로 더 만들어도 되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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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먹었어! 아, 진짜! 너무 아까워. 200원 버렸네? 괜찮습니다. 뭐 이 정도야. Not bad, not bad. 이제 나 돈 좀 버니까. 오! 아빠! 할아버지! 500원밖에 안 남겨줬어요? 어떻게 봉투에 딱 500원이 있는 거죠? 아, 비료는 만들면 돼. 아니, 어떻게 남겨진 유산이 그거라고요? 감자 10개만 사면 되겠다. 감자 14개? 저 밑에 컬리플라워 있는 것까지? 자, 이렇게 하고 감자 팔고. 나무 계좌. 나무 주변 정리. 오늘은 주변 정리까지. 한 다음에 좀 사람들 좀 만날까? 너무 일만 해. 한국인 특 힐링 게임에서 일거리 찾아서. 아, 이쯤 하고 씨앗 싸고 애들 얼굴 좀 보자. 뭐하고 지내나. 평소에는 뭐하고 지내나. 말도 좀 걸고. 아, 맞아. 상자 만들라고 했지. 상자. 어디다 두지? 여기다? 광물. 돌. 이런 걸 둘까요? 정리하고 애들 얼굴 좀 봅시다. 밀착 취재. 화요일 오후 2시 30분경 사람들은 뭐하고 있을까? 뭐야, 이벤트 떴다. 아, 이거 그거네. 조자마트? 스토리도 읽어보죠. 피에르네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어? 누구세요?
자, 다들 받아가세요. 조자마트에서 50% 할인 쿠폰입니다. 50%? 누구 받아가실 분 있나요? 아, 야, 근데 주민들 의리도 없다. 의리가 없네, 의리가. 이 코딱지만한 마을에서. 하지만 난 그런 가격을 제시할 수가 없어. 손해를 보면서 파는 꼴이야. 참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단골 손님들을 잃다니. 하지만 탓할 수가 있나요? 조자 기업이 아무래도 탁월한 선택인걸요. 어! 표정 개꿀마다 진짜! 뭐야? 제가 스토리 잘 안 읽어서 니한테 이런 표정이 있는지도 몰랐네? 옷은 무슨 펭귄같이 입어가지고. 곧 온 마을이 깨달을 겁니다. 아 네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어? 방금 다 나가시지 않았어요? 모르쇠 하고 다시 온 건가? 난 모든 장을 여기서 본다네. 아 거짓말 치지 마세요 루이스 아저씨. 어? 루이스 촌장님. 아까 쿠폰 받아가셨죠? 어? 몰래 받아가셨죠? 화면상에선 안 보이고 저 조자마트 세워준 것도 촌장님이 허락을 해주신 거 아니에요. 기분 안 좋아. 어, 넌 기분이 안 좋구나. 왜지? 14개. 뭐 열심히 운동하고 계시네요? 운동하고 계시면 내 말 안 들어주려나? 들이시고, 내쉬고. 어, 왜 웃죠? 지금 나 운동 안 한다고 꼽주는 건가요? 아니죠? 착하시잖아요, 많이 아줌마. 얘 춤을 추네. 운동은 재밌을 수 있어. 그렇구나. 쳐다보지 마! 땀나고 얼굴이 빨간데. 오. 저한테 마음 있으신 건 아니죠? 남편 계시잖아요. 내가 팔은 강한데 다리는 좀 더 해야 해. 목공수 일하면서 도끼질 해서 팔은 강한가 봐요. 우세시경 사람들은 저기서 운동을 하네요. 아, 에밀리는 운동하고 헤일리는 어디 갔지? 어, 샘도 없어. 다들 어디 간 거야? 어딨어? 밑에 있나? 어, 엘리엇은 역시 여기 있네. 너 무슨 생각해? 내 생각? 내 생각?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때 엄청난 발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 수도 있어. 마음이 너무 바쁘면 놓칠 수도 있고. 뭔 말이지? 하, 엄마가 오늘은 젤리도 먹으면 안 된대요. 네? 히히. 어? 야, 너 내 말 모른 척 했지. 나랑 대화하기 싫어서. 오늘은 빈센트와 제스를 가르치는 날이에요. 말을 안 들을 때도 있지만 누군가의 인생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기뻐요. 샘, 나 어디 있게? 까꿍. 어, 안녕. 다시 봐서 반갑네. 그래, 나중에 너 콜라 하나 갖다 줄게. 얘가 밝아서 좋다. 내가 관상을 좀 볼 줄 알거든. 아 근데 야 기운이 너무 좋아. 넌 나중에 잘 살겠다. 야 조개는 없나? 어 굴. 굴. 먹거리를 찾기 위해 꾸준히 물을 여과시킵니다. 이거 보니까 그거 생각나는데? 도쿄올림픽. 도쿄올림픽 생각나는데요? 어 밀리 아저씨. 진정한 낚시꾼은 물을 존중해야 해. 잊지 말게나. 그니깐요. 일본 거기 사람들은 물을 존중하지 않았어. 어, 알렉스! 무슨 생각해? 어.
야, 그래서 어제 저녁에 가게에서 감자 하나 사갔어. 할머니께서 특별히 캐서롤을 만들어 주셨지. 오, TMI. TMI. 할아버지. 또 지물한 하루가 되겠군. 왜요? 알렉스가 뭐 잘못했어요? 맨날 사고 치고 댕기죠, 얘. 더잘 알게 되면 분명 마음을 열 거야. 누가요? 알렉스가? 아, 저 아직 고민인데. 누구 선택할지 고민인데. 팸은 없네요. 세바스찬 안본지좀된것 같아. 방에 처박혀 있을까? 헤일리도 못 봤네, 오늘. 세바스찬. 세바스찬. 호수에서 가끔 담배 피던데. 오늘도 호수에 있을까? 어차피 지, 어! 안녕. 뭐야. 말한번걸 수도, 한번더걸 수도 있지. 너무하다, 너. 좋아하냐? 이건 또 좋아하네. 선물 주면 또 좋아해요. 자본주의. 역시 얘 담배 피우고 있었구나. 뭐가 그렇게 걱정이 돼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 내가 생각해봤는데 사람들은 물수제비 떠서 날아가는 조약돌 같아. 결국은 다들 가라앉는 거지. 어우, 얘 뭐라니? 얘 뭐라니? 이거나 먹어. 왜 그러는 거야, 너? 누가 그렇게 삐뚤게 만들어진 거야? 부모님들은 다 좋으신 분들인데 말이야. 후천적인 건가? 그럼 어쩔 수 없죠. 다쳤네. 나도 집 가야겠다. 애들이 아직 나한테 마음을 열어주지 않아. 야, 근데 자기 사회생활이 안돼 있어, 사람들이. 아니, 자기 기분 나쁘다고. 사람이 인사하면 받아줘야지. 나중에 사회 나가면 너 금방 잘린다. 미움산다, 미움. 일 잘해도 사람들한테 미움받으면서 살면은 너가 지내기 힘들 거야. 웃어, 얘들아. 웃으면서 살자. 감자 심어야죠. 감자 심고. 좋아. 좋아, 좋아. 내일은 뭐 하지? 내일은 뭐 하지? 오, 감자 1,000원. 좋아요. 짜잔. 예, 이제 돈좀 벌리기 시작했고. 오케이, 감자. 아싸리. 감자 한번더 심을 수 있는 날짠가? 몇 칸이야, 이거? 이제 닭장 지을 때된것 같은데? 닭장을 지어볼까요? 돈도 이제 어느 정도 벌리니까 닭장 지어도 괜찮을 것 같아. 오케이, 닭장을 지어봅시다. 오늘 또 수요일이네. 이런. 내가 조잘마트를 안 갈라고 해도. 아니, 피에르 아저씨. 수요일에도 영업해야 잘 되죠. 물다 뿌려놔가지고 안 가긴 좀 아까워. 어쩔 수 없네. 오늘도 조자마트에 가는 걸로. 감자는 그냥 그럼 여기서 팔아야겠다. 피에르 없으니까. 여기서 팔고. 조자마트 가서 감자 씨앗 20개랑 그리고 목공소, 돌, 석탄 이런 거다 일단 가져가 보고. 부족하면, 부족할 것 같다. 같긴 해. 일단 가보죠. 부족할 것 같긴 한데, 나무가 한 200개 정도 필요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가보면 알겠지. 안녕하세요. 농장 건물.
4,000골드야? 나무도 300개야? 200개도 아니고? 헐. 헐. 이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저장고? 점토 10개? 아까 4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점토. 그럼 점토도 구하고, 나무도 베야 되고, 돈도 모아야 해. 아. 돈은 일단 내일 들어오긴 하거든요. 감자 팔아서. 아, 나무가 문제네. 오늘 하루 종일 나무 캐야겠어요. 나무 캐자. 나무랑 진흙. 진흙은 또 광산 가야 되는데. 광산 진흙은 그냥 땅 호미로 막 파다 보면 나와요. 근데 이런 마을에서 하기에는 너무 지저분해지니까 광산 가가지고 큰잎 우럭. 큰잎 우럭. 일단 생각해볼게. 여자 아니었으면 같이 공 던지고 놀자고 했겠는데? 뭐? 무슨 의미로 하는 말이야? 어? 아니야. 호감도 떨어진 거 아니야? 아니, 여자가 공놀이 할 수 있지. 알렉스, 너 되게 차별적인 사람이구나. 아웃. 너 내 남편값 아웃. 내가 너 좀 생각해뒀었는데 넌 아웃이야. 어디서 사더라? 감자 씨앗 20개 사고요. 아, 조자콜라 쓰레기 강가 낚시하면 조자콜라 엄청 얻을 수 있는데. 그럼 일단은 감자 심고 나무를 벨까 아니면 우럭 낚시를 할까? 어차피 나무 베는 거는 시간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문제라서. 어머나. 어? 야, 새놀이 만들면 어떤 거에 대해 만들까? 오, 뭘 고르건 끔찍한 노래가 되겠지? 샘, 너는 관상적으로 기차. 오, 괜찮은데? 완벽할 것 같아. 고마워. 정말? 뭔가 도시적인 게 어울리니까 쟤는. 조자콜라 좋아하잖아. 기차가 나을 것 같... 나을 것 같았어. 아무튼 나무는 에너지 문제니까 큰잎 베스 후다닥 잡고 그거 하자. 나무를 캐십시다. 안녕하쏭. 세븐브레 드실래요? 아주 좋은 선물이야. 고맙네. 유감이네. 뭐야? 고맙다면서요. 뭐 서로가 서로를 꼭 잘 알아야 친구가 됩니까? 인사만 잘해도 저희는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전 좀 마음에 상처가 생길지도 모르겠네요. 아직도 일하나? 가면 있겠지? 어? 안녕하세요. 요즘 좀 힘들다. 버스기사였는데 직업을 잃었어. 다시 일할 수 있다면 넌 칼리코 사막으로 데려다 줄 수 있을 텐데. 이제 저 팸 아줌마가 일을 할 수 있게. 어? 세인이다. 자. 오, 내가 얼른 공지 봤구나. 정말 고마워. 약속한 보상이야. 이럴 때만 좋아하지? 하트 하나 생겼네. 근데 조자마트를 원래 제가 자주 안 왔었는데 평소 했을 때 스타드밸리 했을 때 간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은근 사람들 많이 방문하네. 처음 알았어. 난 쉐인이 쟤만 저기서 알바하는 줄 알았지. 저렇게 막 팸이랑 누구더라? 샘이랑 조디? 조디 아줌마까지 갈 줄은 몰랐네. 샘은 그렇게 갈 것 같긴 했어. 하비! 안녕? 재채기를 할 땐 꼭 입을 가리세요. 하비.
제 전에 점 찍어두던 애였는데 합이 일단 자상해요. 성격 자체가 뭐 누구누구 씨와는 달라가지고 한때 합이 꼬시려고 커피를 항상 들고 다녔었지. 합이가 커피를 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들고 다니겠었는데 합이도 후보 리스트에 넣어놔야겠다. 안 되겠다. 합이도 좀점 찍어둬야겠어. 그리고 나무를 캐야지. 나무. 나무 캐면 에너지가 너무 훅훅 달아. 나머지는 내일 일어나서 하고, 구리광석 좀 해볼까? 이거 좀 만들어 놓자.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아, 그것도 해야 되는데. 이 마요네즈 기계도 만들어 놔야 되고, 절임통? 양봉장? 메이플 시럽, 맞아. 이거 필요해. 추출기. 아직 못 만드나? 아, 아직 못 만드는가 봐요. 나무 수액 추출하는 거? 아직 못 하는구나. 그래야 이거 양봉장이랑 다른 거 만들 텐데. 아쉽구만. 일단 알았어. 오늘은 여기까지. 자자. 과연, 오케이. 2300원. 4000원이죠, 그럼. 맞나? 4000원 맞나? 오, 4000원. 아, 금별 하나 나왔어. 딱 하나. 하나 부족해. 아, 진짜. 또 사야 되네, 파스님. 그만 살라 했는데. 아이, 이런, 진짜. 이럴 수 있나? 뭐야. 콩 건드는 거야? 너무 귀엽다. 뭔가 행동은 안 보이지만, 흔들리는 거 너무 귀여운데? 왜 귀엽지? 모션은 안 보이지만, 귀여움이 눈에 보여. 아, 귀여워. 자, 물다 줬고, 나무 좀 캐다가, 그거 하러 갑시다. 무식이냐? 무식이냐? 나무 캐고, 파스잎 10개 사고, 이거 하러 가고, 닭장 지으러 가고, 아, 돌 필요하지? 오케이. 아, 진흙. 사일로도 나중에 지어야 되는데. 이제 뭔가 되게 할게 생기는 느낌? 내가 해야 할게 생기는 느낌이야. 펨씨의 생일이네요. 펨 아줌마. 맥주 좋아하니까 맥주 사다 주면 좋아하겠죠? 네. 아버지 요리 못 하시니? 아직은 술집 안 열었지? 아니, 펨 아줌마가 저녁 늦게 술집에 있으니까 그때 갖다 주면 되겠다. 아, 그래도 나 생일 되게 꼼꼼하게 챙긴다. 난내 생일도 잘안 챙기는데. 제 생일 이런 거 진짜, 기념일 이런 거 진짜 안 챙기거든요. 귀찮아서. 일단은 닭장을 지어볼까요? 닭장은 바로 집 옆에다가 여기다 진짜 오케이 짓고요. 뭐하지? 진짜 할게 없는데? 낚시해야 되나? 돈다 썼으니까 낚시를 해야 되긴 할것 같아. 돈을 다 썼으니까 낚시를 하자. 호수 낚시를 해볼까요? 이거
이것도 넣어놓고 번들. 오늘 번들도 하나씩 넣어놓읍시다. 아, 이것만 넣자. 호수 낚시 하러 가는 김에 마을회관도 틀리고 겸사겸사. 물고기. 강 개복치는 내가 안 나눴네. 도미. 얘네도 없고. 짠. 잉어. 아, 내가 팔았지? 오케이. 정어리. 작은님 우럭이 없었나? 없었어? 그래? 넙치도 없네. 팔면 되죠. 오케이. 뭐 주더라? 아, 성장 촉진제. 와, 나 저거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나머지는 뭐 지금 못 하고요. 아, 여기 생기는구나. 저게 뭐지? 금곤 위쪽이고. 가기 귀찮으니까 여기서 봅시다. 보일러실. 아, 이런 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런 것도 많지. 광산 한번 가면 후루룩 달성할 수 있어요, 저건. 아니, 낚시에서도 광물 같은 게 자주 나오거든요? 낚시로 얻은 광물이 한두 개가 아니야. 그 불의 석영. 저 아직 불의 석영 못 얻을 층인데 다 낚시에서 얻었잖아. 금광석 이런 것도. 역시 낚시가 짱이라니까. 낚시하자, 낚시. 샐러드 하나 먹고. 그리고 클리패스 하나 남겨놓고. 번들 때문에. 하나 남겨놔야 돼요. 기다려. 세바스찬, 뭐 주고 싶은데 줄게 없다, 야. 바이게한테 심하게 배웠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알았지? 그래. 저 뭐야, 까마귀야? 그냥 쑥 지나가 버리네. 제 세문별이 안 좋아해가지고. 내가 주는 건데. 뭐든지 기쁘게 받아주면 안 될까? 이 스타드밸리 세계관에서 결혼할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을걸? 어차피 나하고밖에 안 이어지는데 말이야. 오케이. 맥주 하나 사다 주고요. 여기요, 선물이에요. 고마워, 마음에 들어. 어우, 미소가 아름다우세요. 근데 돈이 없네. 돈이 없어. 샐러드 하나만 사고. 안녕하세요. 일거리가 없네. 아, 제가 나중에 가져다 드릴게요. 많이 가져다 드릴게. 싸가지 없네. 맨 똑같은 데서. 오케이. 이제 내일 아침에 오면은 로빈 씨가 일하고 계시겠죠? 여기서 물고기 팔건 팔고 잉어 하나 남겨두고 우럭도 하나 남겨둬야 돼. 이렇게 남겨둡시다. 두둔. 좋았어. 이렇게 하면 되겠다. 벌써 시간이 10시가 다 됐잖아. 네. 낚시 레벨 6. 좋아요. 오케이. 돈 많이 벌었어. 1200원. 좋습니다.